아, 이왕이면 돈 좀 쓰지, 보험회사. 그러면 비급여, 급여 다 되면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통계치에 의하면.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 모처럼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품을 찾으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암 주요 치료비 많은 분들 가입을 했을 거예요. 저번 달 농협, 그전에는 뭐 KB, 메리츠, 아니면은 혹은 뭐 하나생명, 동양생명, 이런 식으로 암 주요 치료비 많이 가입했는데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암만 왜 주요 치료비가 있을까? 우리가 많이 걸리는, 암 다음에 가장 많이 걸리는 3대 진단, 암 다음에 뭐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뇌혈관, 허혈성이잖아요. 2대 주요 치료비가 왜 출시가 안 될까? 역시 상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9월달에 뇌혈관, 허혈성, 특정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가 메리츠와 농협에서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암만 가지고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허혈성 이렇게 보장이 되는 농협생명과 뇌혈관 허혈성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의 뭐죠? 특정 순환계 주요 치료비가 메리츠에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9월달 뇌혈관 허혈성 2대 주요 치료비 과연 암처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맞아요. 암 같은 경우는 급여나 비급여 다 보장이 되는 반면에 우리가 2대 주요 치료비는요, 정말 아쉽게도 비급여는 안 되고 급여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급여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건강보험 통계치에 의하면 우리가 급여, 비급여 부분은 거의 5% 미만이고요. 거의 95% 이상은 의료보험 적용받은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급여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비급여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왕이면 돈 좀 쓰지, 보험회사. 그러면 비급여, 급여 다 되면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통계치에 의하면 거의 95% 이상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되고요. 비급여는 아쉽게도 보장을 못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암 주요 치료비 지금 많은 사람들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2대 질환 주요 치료비가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국가에서 암, 식이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심장, 뇌질환, 중증외상, 결핵 등 모든 부분이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제도가 운영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대질환, 중대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 중대질환으로. 그러면은 국가에서 산정특례라고 해서 90%에서 95%는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결론적으로는 고액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암은 5%, 그 다음에 뇌질환, 심장질환도 거의 5%만 본인부담금 발생이 되고 나머지는 95%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산정특례.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요 치료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에요. 왜냐면요, 여기 보세요. 암 같은 경우는 진단받고 5년까지 산정특례 환자로 분류가 돼서 5년까지 병원비 여러가지 95%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병원비, 약값,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네 번째 보시면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요, 산정특례 환자로 분류가 되면 여기 보세요. 최대 며칠? 30일까지만 보장이 된다는 거죠. 30일. 그러면은 암은 5년까지 산정특례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병원비 자체가 얼마 안 들어요. 웬일이야. 그런데 뇌혈관 신장질환은 최대 딱 한 달간 30일까지만 산정특례 환자로 95%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본인 부담금으로 병원비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무서운 게 뭐냐면 뇌혈관 질환 받으면 뭐 하반신 마비, 중풍,
편마비. 네, 편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30일까지는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산역순환 환자로 병원비 보장이 돼요. 근데 30일이 넘어가면 편마디나 여러 가지 하반신 마비, 하반신 마비, 여러 가지 마비나 편마디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비가 오면 어떡하죠? 재활치료나 도수치료, 여러 가지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뭐니 해도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30일 안에 편마디 다 고치면 한 거 없어요. 근데 뇌혈관으로 입원하고 수술하고 심장질환으로 입원하고 수술하고 딱 30일까지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재활치료 비용을 모두 다 고객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암 다음에 뇌혈과 허혈성을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있다는 겁니다. 자, 보험사가 바보가 아니죠? 5년 동안 암 주요 치료비처럼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드디어 농협 생명과 메리츠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농협 같은 경우는요, 뇌혈관 허혈성 질병 분류코드만 돼요. 요게 단점이에요. 하지만 메리츠는 뇌혈관 허혈성을 통틀어서 특정 순환계 분류코드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보장 범위 면에서는 메리츠가 좀 더 유리하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요, 농협 같은 경우는 50만원부터 보장이 돼요. 우리가 암 주요 치료비는 뭐 농협은 300, 한화생명, 동양생명, 지금 웬만한 손해보험들은 500만원부터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농협은 지금 주요 치료비가 50만원부터, 메리츠는 10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츠는 100만원 미만은 보상을 못 받고 농협은 50만원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보험금 청구 면에서는 농협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 하지만 또 하나 농협의 단점은 뭐냐? 500만원까지 돼요. 500만원. 5년간. 그 2,500만원이죠. 그런데 메리츠는 연간 총 합산해서 2,500만원. 5년까지 총 5년간 1억 2,500만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아, 보험아, 왜 암처럼 1억 5천 이렇게는 보장이 안 되고 농협은 500, 그 다음에 메리츠는 2,500, 왜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의료보험 적용받은 급여의 본인 부담금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 산정특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어느 정도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커버가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제2의 민영보험이죠,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한도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농협의 500만원보다 메리츠의 2,500만원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비급여는 정말 아쉽게도 암은 되지만 뇌질환, 심장질환의 비급여는 안 된다. 자, 내심은 30일밖에 안 해주가 꼭 필요합니다. 치료비 당연하죠. 띵동댕 맞습니다. 자, 바다사나이님, 보호막님, 뇌, 심장, 치료비만 급여만 되어서 별로라는데 맞나요? 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상품을 안 볼 때는 급여만 되기 때문에 별 메리트가 없다. 비급여는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건강보험공단 통계치나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거의 비급여가 발생되는 부분은 총 병원비의 5%밖에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거의 다 95%는 급여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비급여가 안 된다고 상품 개발화에서 그렇게 맞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비급여가 된다고 나올 수도 있겠죠. 타사에서, 경제업체에서. 근데 하지만 지금은 급여 부분만 된다. 그래서 반대로 그랬어요. 차라리 그러면 뇌혈과 허혈성만 되는 농협이나 특정 순환계 질환 보장이 되는 메리츠보다 급여만 되는 것보다 상질치,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을 가입해서 일단은 급여 부분에 모든 보상이 되는, 뇌혈과 허혈성 2대 질환만 보상이 되는 농협과 메리츠보다는 뭐 여성분들은 특히 제왕절개, 맹장, 여러가지 치질, 네, 급여 부분이 모든 질병, 모든 상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차라리 상지치 위로금,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구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 주요 치료비는 1종 암만 되고요, 2종은 유병자예요.
이번에 농협에서 3종이 나왔습니다. 3종은 암, 뇌질환, 신장질환 같이 되는 거예요. 물론 8월달보다 9월달 보험료가 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암만 가입하신 분들은 매일치레 뇌, 심장을 가입하든 아니면 정말 죄송하기도 해지하고 다시 농협 3대 주요 치료비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농협보다는 메리츠로 좀 더 점수를 주는 게 내열과 허혈성만 되는 농협보다는 아무래도 한도도 2,500만원, 5년까지 1억 2,500만원이 보장이 되고 또한 특정 순환계 질환이라고 해서 내열과 허혈성 외에도 웬만한 보장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메리츠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보호망이 메리츠 2대 주요 치료비가 과연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약관에서 그리고 보장 내용 이렇게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